이거는 저희 병아리 사이즈랑 닭 사이즈에 들어가는 고명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정현아. 이거는 저희 닭다리살이라고 차슈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교자 브라인을 만드는 중이에요. 색에 들어가는 찹쌀하고 노른자하고 쌀입니다. 백승육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저어주면서 10시간 정도 끓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노른자가 가운데로 가게 하기 위해서 1분 동안 저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루 정도 숙성 시켜가지고 한번 헹궈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를 만드는 거예요. 이제 거의 다 돼가지고 이제 거를 작업을 할 거예요. 저희 쿠킹육수 같은 경우에 혹시 물이 이물질이나 그런 게 더 들어 확인하려고 한 번 더 거르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약간 육수 두 개를 저희가 나눠서 섞기 때문에 섞어주는 작업이기도 해요. 음식에 올라가는 고명 중에
바리스타의 샤슈를 만드는 작업인데 이 경우는 이제 모양을 내기 위해 연두를 써서 성형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40분 동안 진행할 건데 이러면은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풍미도 좀 더 올라갑니다.
다른부터 다 그쪽 먼저 할게요.
이건 이제 저희 가게에서 유일하게 밥 메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쓰는 닭다리살 정육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미리 재워놓고 있어요. 이건 저희 이제 라면 위에 올라가는 토핑 모래주머니 튀김이거든요. 뭐 흔히 똥집 튀김이라고도 하고요. 이제 이거는 닭다리, 저희 라면의 메인 토핑이죠. 치킨 다리가 하나 올라가는 저희 가게 메인 토핑이거든요. 이것도 역시 이렇게 염지해둬가지고 하루 정도 냉장고 숙성을 해놓고 쓰는 편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거는 닭 육수를 끓이는 건데요. 처음엔 센 불로에서 팔팔 끓이다가 끓이기 시작하면은 불을 이제 약불로 바꿔가지고 한 5시간 정도 끓이면 되거든요.
새로운 당 육수, 모든 육수에 다 베이스가 되는 육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로 저희가 홍단면, 백단면 이런 식으로 많이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홍단면 육수 매운 빨간 육수거든요. 저희 이제 빨간 육수 이름 홍단면인데 아무래도 매콤하다 보니까 손님들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홍단면이 거의 저희 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메뉴인 마젤소가 메뉴에 이제 토핑으로 올라가는 그림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식사 끝나고 드리는 이제 유자 샤베트라는 디저트예요. 이게 간혹 다진 마늘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진 마늘 아닙니다. 유자 샤베트예요. 내주는 작업이에요. 이렇게 면에 상처를 내줘야 소스가 잘 배어들어서 더 맛있습니다. 이렇게 막 흔들었는데 너무
주문하신 풀토핑 먼저 손으로 나왔습니다.